상상을 하는 이런 것은 도저히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후보께서 대표가 되면은 합당 추진은 없는 겁니까?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 통합이나 선거연대가 가능한 정당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선거연대 생각하지 않으면 통합이나 선거연대 반정당과는 없습니까?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바른정당과 선거연대 있습니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없습니까? 네. 단연코 없습니까? 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은 국민을 강한 절박한 몸짓입니다. 통합을 이뤄 한국 정치의 새 지평을 열고자 합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 주장을 하는 후보 누굽니까? 지금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당이 쪼개지는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소통 노력해서 당을 하나로 만드는 노력. 저도 안 후보께서 그렇게 노력하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당 대표가 된 지난 몇 달 동안 당의 분란을 일으킨 건 말고 안철수 대표가 당에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초라한 지지율 성적표가 말입니다. 대표를 직접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원과 의원들에 대한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전당원 투표는 원천 무효입니다. 정당법과 당원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당원 투표에 응하는 분은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보수적대 세력과의 연대, 당 대표는 스스로 파국을 선택했습니다. 새정치가 이렇게 막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